그래서 헤로에서 프린스로 바꿨는데. 아 그러면 예.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목적이 있어서. 네. 이제 파워를 좀 더 키우고. 아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. 네.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? 라켓을 고를 때 1번 기준. 라켓을 고를 때요? 네, 1번 기준. 1번 기준? 메이커? 아니 그 그렇진 않고 네. 저는 좀 다른 사람 잘 이게 좀 원래 잘 치는 사람들의 아, 잘 치는 사람을 네.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의 의견을 아, 의견을 들어서 네. 그러면 본인은 의견은 없는 거네. 제가 라켓을 잘 모르니까. 그렇죠. 네. 이제 제가 해 보니까 제일 먼저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파워도 다르고 뭐 팔 길이도 다르고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잖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고르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라켓의 무게인 것 같아요. 무게. 라켓의 무게를 나는 뭐 120이 좋다, 125가 좋다, 네. 130이 좋다, 아니면 120에서 130 사이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무게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밸런스를 봐요. 밸런스는 뭐냐면 헤드 헤비냐. 네, 라켓의 길이가 680이잖아요. 네. 손잡이에서 이 헤드 끝까지 길이가 680인데 그 가운데가 340이잖아요. 그러면 예. 정중앙이 340인데 그 이제 340에서 조금 수치가 커진다. 그럼 예. 350, 355, 360, 370, 300, 요즘 380까지 거의 나오거든요. 그러면 무게 중심이 헤드 쪽으로 가 있으면은 헤드 헤비예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좀 낮아져서 330, 320 뭐 이 정도 가면은 헤드 라이트.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340에서 350까지도 거의 그냥 2분이라고 2분? 예. 보는 거죠. 350 예. 정도까지. 예전에는 프린스만 헤드헤비고 예. 대부분의 라켓이 헤드라이트였어요. 예.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헤드라이트나 2분이 많았는데 예. 요즘은 추세가 거의 다 365 이상이 예. 많아요. 그래서 300 뭐 헤로 같은 경우는 거의가 370, 375, 380 네. 이 정도가 나오고 뭐 헤드 같은 경우가 이제 헤드 라이트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. 네. 근데 모델별로 조금 추적하는 네, 뭐, 게 네, 다르긴 한데 요즘은 네. 보편적으로 헤드 헤비가 선수들이 선호도가 높아지어서 네. 그런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헤드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거의 두 번째로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맨 처음에 무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보면은 라켓이 예전에는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. 그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은 라켓이 한두 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정해놓는다고 쳐도 굉장히 라켓이 많이 나와요. 그 정도 골라넣어도 벌써 한 8개? 7, 8개 이 정도 나오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라켓의 모양을 좀 보는 거죠. 라켓의 원넥이냐 투넥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도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메이커 아니면은 그 메이커마다 좀 성향이 조금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라켓을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원, 투, 쓰리 해서 그 치우치는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뭔지 그걸 정하고 나면 라켓이 처음에 뭐 굉장히 많잖아요. 한 막 20개, 30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거르다 보면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한 3개, 4개 요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놓고 주변 사람의 의견도 듣고 쳐보기도 하고 그러고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라켓을 처음에 고를 때 무게 많이 따지고 그렇죠. 그다음에 정말 헤드 헤비냐 이런 네네. 걸 많이 따지고 골랐었던 것 같네요. 네네. 아 이제 신나진 선수하고 정선우 선수의 게임을 네, 여자 네,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 4강 두 번째 경기인데요. 네. 전선숙 선수는 지금 나이도 50대 초중반 이 정도 네. 되고 구력도 상당하죠. 지금 제가 대회에서만 본 것만 해도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. 네, 제가 듣기로 한 20년이 구력이 넘으신 걸로 저도 그렇죠. 들었는데 최소 1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. 정선우 선수 예전에 복사골에서 네. 운동해 왔는데 지금도 아마 복사골에서 하는 것 같아요. 네. 항상 복사골로 대회를 출전하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두 분은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다르죠. 네. 네. 전선수 선수는 파워 있는 플레이보다는 볼을
최대한 커트를 많이 해요. 그래서 네. 발리도 커트를 많이 하고 세게 오는 볼도 커트를 뒤에서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 저기 앞쪽 포핸드나 백핸드에 구석에 꽂히는 볼을 어느 때건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T존에 자리 잡고 수비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게임을 좋게 진행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게임은 심나진 선수가 9대2로 9대2인가요? 네, 9대2로 오... 승리한 것 같습니다. 예, 원래 대회 때 심나진 선수가 정선수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야. 예전에. 그래서 아, 분석을 잘해서 아마 이번에 쉽게 이긴 것 같네요. 오늘 아까 그 8강전 치는 거 보니까 나진 누나가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, 심나진 네. 씨요. 심나진 씨가 원래 심기복이라고 기복이 네, 좀 편, 기복 심한 편이라 걸로는 아, 좀 유명하긴 하죠. 그렇죠. 누나가 기복. 그 기복이 보면은 경기 중에도 기복이 있잖아요. 네, 네. 이게 뭐 전날 다음날 기복이 아니라. 맞아요, 맞아요. 아까 8강 때는 약간 좀 2세트 때는 불안했는데 네. 3세트 때는 다시 또 잘 경기를 운영을 네. 하시더라고요. 이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는 선수라서 네. 한번 승기를 잡으면 굉장히 점수 차이 많이 나게 잘하는데 네. 또 이게 쫓기는 경기를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. 네, 많이 뒤집히는 경우가 네. 되게 많아요. 예, 예. 그렇더라고요. 아, 금방은 렛을 요구를 했는데 노렛을 줬죠. 예. 방해가 안 됐다고 판단을 네. 합니다. 제가 봐도 노렛이었던 걸로. 스트로크. 네, 이거는 완벽한 방해가 네. 일어나서 스트로크입니다. 아, 와. 심나진 선수 특기샷이죠, 저거? 예. 굉장히 잘합니다, 저. 볼이 눈높이에 왔을 때 볼이 눈높이에 왔을 때 그 직선 발리보다는 저렇게 예. 크로스 발리를 굉장히 잘해. 생각보다 게임을 아주 쉽게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오늘 신나진 선수 떨지 않고 잘하는 네. 것 같아요. 아, 저기 저거 지금 잘 치고파. 잘 치고파. 아, 잘 치고파. 잘 치고파 우두머리인가요? 신나진 선수? 뭐. 그렇죠. 우두머리. 우두머리라기보다는 대표미. 아. 잘 치고파의 대표미. 뭐 이렇게 표현을. 굉장히 잘 치고픈 사람인가 보죠. 오늘 아 샷이 정말 좋은데요. 네. 이거 몸을 좀 돌렸으면 더 돌렸으면은 스트로크였나요? 아니 움직여서 아닌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네, 이거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. 서브도 이렇게 앞에서 다 끊어가지고. 네. 아이고. 오, 서브. 볼트, 아쉽네요. 9점에 1점이 굉장히 큰 점수인데 그러니까요. 아, 서비스로 점수를 주는 거는 정말 아쉬운 거죠. 아, 아 그래도 심나진 선수 끝까지 잘 쫓아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정선숙 선수나 심나진 선수는 이 앞에 하프라인 정도의 볼이 네. 오는 거를 예. 굉장히 요리를 잘해요, 두 분 다. 예. 그래서 최대한 이 하프라인에서 상대 선수한테 걸리지 않도록 볼을 벽에 붙여서 주고 약간 높낮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아, 심나진 선수. 심나진 누나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. 지금 결승. 지금이 준결승이죠? 예, 결승 축하드립니다. 예.